안녕하세요. 호놀룰루 트레이드입니다. 오늘은 포클로저 세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하와이는 물론 그 프로퍼티 집이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 프로퍼티를 팔게 되는데 그게 경매에 나온 거이죠. 사실 포클로저는 유실이라는 뜻인데 보통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이제 경매로 나온 경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죠. 그래서 이 프로퍼티는 1288 카피올라니 블루바드에 있는 건데 이건 거의 시내예요. 굉장히 위치가 좋은 데인데 이거 이제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면은 뭐 윌리엄 세이비스 펀드 소사이를 여기서 이제 모기지를 빌려준 거죠. 그리고 이 콘도미니엄은 2베드룸에 2베스였었고요.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핏심플이 나와 있는데 호놀룰루는 땅까지 살 수 있는 거고 땅은 사지 않고 건물을 사는 것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잘 보셔야 돼요. 이게 땅이 몇까지 포함된가.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아파트인 경우에는 어떤 거는 핏심플이고 어떤 건 리스홀드, 건물만 있는 걸 리스홀드라고 하거든요. 근데 그 주인이 땅도 팔아요. 그러면 그런 건물은 안전한 거예요. 내가 돈이 있을 때 그 땅을 사면 되니까. 근데 만약에 리스홀드를 사면은 리스가 뭐 40년이다. 그럼 4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그 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죠. 그래가지고선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와이 주가 그 부동산 그러니까 집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갖고 있는 걸로 하고 그 건물을 해가지고 건물을 팔고 나중에 그걸 팔고 나갈 때 그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가격 올라간 건 서로 나눠 갖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또 그 건물을 파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시빌 넘버가 2013이란 2013년인 거예요. 그럼 이 사람 이분은 13 그럼 14 15 16 17 14 14 15 16 17 18 19 거의 6년 동안을 돈을 안 내고 사신 거예요. 이런 데서. 그래가지고 이제 옥션을 하는데 이제 내가 이걸 갖다가 5만 불에 사겠다 그러면 10% 다운 하니까 5천 원에 그거를 내는 거예요. 5천 원 갖다가 이거를 만약에 사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. 여기 all cost and expense. cost도 비용, expenses도 비용이죠. 이 closing sale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세일을 마감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단어를 이렇게 without limitation. 제한, 무제한으로. 다 내야 되는 거예요, 본인이. 그래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conveyance 하면은 양도세, 그 다음에 preparation of the conveyance tax, conveyance document, 그러니까 양도 서류, 양도 세금,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은 항상 escrow라는 데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escrow fee, 그 다음에 또, 들어가는, 집 살 때 들어가는 뭐 비용, 그 다음에 여기 뭐 title insurance, 이런 거 하는 거 전부 다. 그 다음에 notary 공증비, title insurance, 집 문서 보험료, 집 문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, 그 다음에 또 이런 거, 이거를 갖다가 그, 모기지드 프로퍼티를 할 때 들어가는 또 다른 비용 뭐 있으면 그걸 본인이 이제 이걸 산 사람이 다 내는 거.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and paid by the purchase, 구입자가 해야 된다. 그리고 거기 또 이제 뭐가 조건이 있냐면은 이게 무슨 뭐 인슈런스가 있대거나 뭐 무슨 뭐 이 모기지드 그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condition of closing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게 closing 하는 조건이 아니다.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거, 모든 비용을. 그리고 sale is subject to court confirmation. 그러니까 sale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코트 법정에 걸려 있으니까 법정에서 confirmation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분들이 그 오리지널 옥션 데이트가 4월 16일이었었는데 그 due to 뭐뭐로 인하여 하지 않았다 뭐 unforeseen 하면은 예상치 못한 그런 그 상황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지 못했고 새로운 그 new auction date는 뭐 5월 7일이다. 이게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가 777 펀치블이라는 그 순회 법원이거든요. 그 거기에 좀 약간 그 넓은 그 플라자 같은 데가 있어요. 거기서 그 covered plaza 거기에서 하면은 그냥 금방 뭐 5분이면 끝나죠. 이제 누가 저기 뭐 돈 재고 많이 갖고 온 사람이 사는 거니까. 그래가지고선 이거는 그리고 여기 이제 항상 그 for further inform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 뭐 제임스 이런 사람이 커미셔너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변호사예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이메일을 주기 때문에 이메일 여기에다가 그 이메일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서류를 다 보내줘요. 그럼 이 사람들이 내야 뭐 은행에는 얼마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.
이런 거 한번 뭐 기회가 있으시면은 뭐 이거를 꼭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여러 번 가보셨다가 건물을 사실 뭐 우리나라 분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포클로저 뭐 10개 이상 사신 분도 있으세요. 네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